대망의 1위입니다. 673명, 144팀. 이게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아이돌의 수. 매주 500에서 600명이 되는 청소년들이 기획사의 문을 두드리고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아이돌이 탄생하는 요즘. 연습생으로 들어가면 모두 데뷔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아이돌로 데뷔하는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요? 2년 반에서 3년 정도. 한 4, 5년 정도?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연습생 시절을 보낸 아이돌이 데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년. 하지만 평균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해서 모두 데뷔하는 건 아닙니다. 각 소속사에서 신인들의 데뷔 타이밍이 있기 마련인데요. 빅뱅 다음엔 2NE1, 원더걸스 다음엔 2PM, 4MINUTE 다음엔 비스트, 그리고 동방신기부터 천상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스팩스, 엑소까지! 감 잡히시나요? 많은 기획사들이 남녀 아이돌 그룹을 번갈아가면서 데뷔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꿈같은 데뷔를 앞두고 결정하게 되는 팀의 리더직! 이특, 지드래곤, 선예, 수호, 엔 등 팀의 리더들의 특징은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의 연습생이 보낸 멤버라는 점이죠. 반대로 메인보컬들의 연습생 기간은 가장 짧은 편입니다. 슈퍼주니어 규현, 엑소의 첸과 백현은 1년, 2AM 창민은 3개월, 원더걸스 예은과 에이핑크 정은지는 데뷔 전 바로 팀에 합류.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아이돌들이 존재하는 가요계. 연습 기간이 길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데뷔에도 적당한 타이밍이 있는 법이니까요.